그날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한 남자. 여기 이제 제 딸아이인데. 진짜 많이 닮았는데. 그는 긴 터널의 끝에서 빛을 마주할 수 있을까? 표정이 이렇게 다 틀려. 준호이는 뭔가 액션을 다 취하고. 2000년이네 2000년 1월 11일 실종되기 3개월 전이네요. 2000년 4월 4일 오후 5시경에 내가 지방에 있을 때인데 준원이 엄마가 준원이가 안 보여. 좀 기분이 이상해. 아무리 찾아도 없어. 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봐 나이가 이제 뭐 그래도 만으로 5시 살이죠. 만으로 5살. 유난히 똘똘하고 똑 부러졌던 최준원이야. 어저께도 갔던 중국집 친구 집 간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언니 학원 갔다 오기 전까지 와라. 시간이 5시가 다 돼도 안 와가지고 준선이가 학원 갔다 오길래 준현이 좀 찾아오라고 중국집 친구 집 갔는데 아직도 안 온다고. 그러니까 얘가 갔다 오더니 없다고 그러는데 벌써 간다고 갔대요. 집에 간다고. 근데 얘는 안 온 거예요. 내내 찾았음에도 보이지 않았던 둘째 딸. 실종 신고를 하고 경찰은 수색에 나섭니다. 그러나 경찰은 별다른 단서조차 발견되지 않는 준원이 사건에만 매달릴 수 없어 전국에 수배만 내려놓은 채 사실상 수사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답보 상태에 빠졌다고 봐야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무 그 추적할 만한 단서가 없기 때문에. 여러 방송과 아이를 찾으려는 부부의 노력. 제보 전화까지 쏟아졌지만. 장난 전화, 협박 전화까지 가족은 분노자만 갔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죠. 늙어버린 아빠와 곁을 떠난 엄마. 남은 건 두 자매뿐. 그냥 저는 이 방에서 엄마하고 같이 앉아있다가 놀러 나갔다 온다고 얘기하고 나가던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딱 실감을 느낀 게 학교 가서예요. 애들이 그냥 수근수근 되고만 그 사이 아빠는 생고까지 포기한 채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조금의 재벌도 있다면 어디든 받아 하지 않았죠. 양녀로 데려다가 여기 지금 그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비슷한 애가 있다고 재벌을 줬대요. 그래서 제가 12년 전에 사실 왔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없어서 못 만나고 이제 갔거든요. 다 커버린 딸은 그런 아빠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아빠 좀 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부터 아빠 혼자 계속 찾아다니고 아무한테도 부탁 안 하고 혼자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받고 솔직히 거의 집에 안 오고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도 없었고 시간 내면 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빠가 집에 안 올 때 뭐 일하겠지만 뭐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아빠는 20년 전에 목격자인 문규에게 연락을 하는데 그날 거기서 놀이터에서 준원이가 놀고 있고 문규가 몇 명하고 공을 찬 거야. 다 커버린 문규였지만 조금은 기억하고 있었죠. 날씨는 흐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맑았던 것 같아요. 네. 놀이터 입구 옆에 큰 소나무 옆에 앉을 수 있는 벤치 의자도 있었고 네, 확실히 네. 한 4시 거의 그쯤에 집에 다 이제 헤어지려고 했는데 이제 준원이 같은 경우는 이제 누나 그러니까 언니 보러 간다고 동원초등학교 쪽으로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헤어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서 이제 집에 들어갔고 네. 그렇게 문규를 보낸 뒤 아빠는 네. 그러니까 알고 계셨어요? 준원이가 언니 만나러 간다고
난이지. 나도 처음 들었지, 얘를 만나고. 그 사이 커버린 막내딸 준현, 오늘도 중학교 졸업을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되지. 지금 그러면 아이가 살아있으면 몇 살이에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지. 대학 2학년? 21. 못다운 나이네. 그럼 막내와 달리 준서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문득 생각났어. 기분이 좀 이상하죠. 평소 같으니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가긴 했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 들죠.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준서는 미래를 꿈꾸며 조금이라도 돈을 모으고 있었죠. 학원은 좀 다녀야겠고 좀 보태달라고 했는데 매달 10만 원씩 갚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매달은 그렇고 좀 나중에 안 되겠냐고 하니까 아무튼 다 갚아야 돼. 저는 여기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냥 제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 긴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곳을 떠나면 되는 걸까? 그 사이에 경찰이 아예 손을 놓은 건 아닙니다. 장기 실종 전단 수사팀이 만들어져 조금의 희망이라도 생긴 건데요. 당시 옷차림이 이제 청자켓, 주황 쫄바지였어요. 특히 이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가지고 그 스케치북을 아예 끼고 다녔어요. 아빠의 기억에는 선명히 남아있는 20년 전의 준현의 모습. 어느 때보다 전력을 다하는 전단팀. 동선을 따라서 당시의 상황을 복기합니다. 그때가 6살인가 그랬었잖아. 기억 잘 하시네요. 네. 내가 여기 망우관리사무소 여기서 근무했었는데 그랬어요? 그 묘지 관리인이 네. 너무 그 냄새가 나서 이렇게 가봤더니 이를 봤더니 애기 썩은 애가 나오더래잖아. 애기. 그때 뭔가 신고했어. 다리하고 몸통하고 나와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경찰 아저씨들이 막 그 전경들이 그냥 뭐 한 부대가 나와가지고 머리 찾기 위해서 몸은 찾았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용의자는 없었을까? 그 불량 청소년들을 조금 더 수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왜 그러냐면 이 애들이 초등학교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가 다 어렵다 보니까 다 맞벌이 하거든요. 대부분 애들이 다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맞죠. 뭐 금품도 갈취하고 이런 애들이 좀 제법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뭔 일은 못하겠어요. 그 말을 따라 당시에 불량 청소년이었던 수감자를 만나러 가는 전단팀. 아버님이 이제 생각하는 의심들이지만 과연 이거를 실종사건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느냐. 가능성은 열어놓고 접근을 하는데 지금 이쪽도 물론 하지만 다른 방향 오히려 더 수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럼 가능성은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 주면이가 지금 살아있다면 다른 인적사항을 가지고 살아있을 텐데 범인을 어떻게 쫓겨볼까 하다가 다른 가정에서 주면이를 자녀로 키우고 있다면 출생을 했다 속여서 이제 데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면이가 실종된 이후로 출생 신고가 된 사람들 중에서 생년월일이 비슷한 사람들, 출생신고 굉장히 늦어진 사람들이, 그리고 그 나이대 여성들에 대해서 외모적인 특징에 들어맞는 여성들, 협조를 얻기에는 쉽지 않은데요. 시간은 상관없나요? 그럼 퇴근을 해야 돼서 제가. 그러세요? 예예. 퇴근 이후에 온다던 여성은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가정사에 뭔가가 숨겨진 게 있긴 있는 것 같단 말이지. 만약에 아니면 빨리 접고 딴 데로 가야 되니까 갑자기 속도전이 될 수도 있다. 출생신고가 8살에 됐다는 의심여성.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인데요. 출생신고 자체도 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주변에서 보증이 있잖아요. 네. 증인. 진짜 비슷한 애 다. 아버님 응? 느낌? 응. 그러니까 처음에 딱 갚을 때 첫 느낌이 어때요? 첫 느낌. 그래서 나도 이제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거를 좀 생각해서 본 건데 와닿진 않네요. 그런데 준원 아빠는 생각보다 차분합니다. 뭐 원래 성격이 그러실 수도 있는데 아버님 입장에서는 과연 17년 동안 아무도 없던 경찰관이 이게 비슷한 사람을 찾은 것 같다고 사진 갖고 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차분하시네요. 많은 사람들이 맞는 것 같다고 하니까. 과연 준원이 맞을까? 생존 얘기 맞냐고.
안 닮았다. 유전자 검사를 해봐라. 엄마랑 아빠랑도 안 닮았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숙모가 얘기를 이미 놔버린 상태에서 삼촌을 찾아온 걸 알고 있어요. 자기도 딸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했던데. 의심 여성에 대한 출생신고 미스터리는 준원이라는 답으로 해결되는 것일까? 한편 목포에서 또 다른 제보를 받은 아빠. 피아노 좀 쳤나요 그때? 그 처음에 와가지고는 피아노는 못 쳤는데 그림 같은 건 좀 그리나요? 그림은 아무래도 아닌 듯합니다. 준원과는 많이 달랐죠. 그 사이 잊혀진 한 사람. 그냥 힘들어요. 그냥 주체가 안 돼서 힘들었어. 그냥 무작정 폭식하고 살이 아플 때까지 그냥 그 아프고 그냥 고통받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라서. 의심 여성과 그의 가족, 이혼한 엄마 아빠까지 모든 것을 파악한 전단팀의 형사들, 소득이 있을까요? 유전자도 협조하겠다 이런 건데 지체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진술이 맞는 걸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또 강 팀장님 또 이렇게 계시다 또 어디 다른 부서 가버리면 연속성도 끊겨지지. 아주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였어요 나한테. 20년 동안 몇 번의 허탕이었을까? 국가에서 못해. 차근차근 내가 할 거야. 국가에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해. 내가 어제 아주 뼈저리게 믿겠어. 그럼에도 아빠는 딸을 찾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옆에서 더 생채기를 내면서 아파하는 가족들을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옆에 나와 있지만 주변에 있으면서 우리 준선이, 준현이, 그리워하는 준원이를 제 가슴에 묻고는 있어요. 이러고 나면 이거 일주일 동안 정말 그냥 벌써 일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2000년 4월 4일 우리 곁에서 증발되어버린 만 5세 최준원. 아빠의 시간은 딸의 시간은 지금도 여전히 그때에 멈춰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는데도 말이죠. 이 얼굴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을지도 모를 최준원 양입니다.